네, 패러렐 유니버스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거 갖고 평행 우주론까지 들먹일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럴렐 유니버스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평행 우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공존하지 않았던 스펙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은 그렇죠.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이걸 갖고 오되 지금까지 쉽게 볼수 없었던 조합으로 네,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기타들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텔트렛이죠? 텔트렛. 텔트렛. 스텔레. 스텔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평행우주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이 막 하도 이상한 게 많다 그래갖고 우리가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전혀 뭐 놀랍지 않은 그 정도의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평행우주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조합이죠. 그렇죠. 네, 텔레랑 스트레스를 섞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우주를 떠올릴 때 레스포라고 스트레트를 섞자 이게 더 빨리 떠오르진 아 그래요? 아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 야, 근데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네. 레스폴 바디에 갑자기 스트랫 형태의 이 넥이랑 헤드가 있으면 그것도 어색할 것 같고. 네, 그 반대도 굉장히 어색할 어색할 것것 같고.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존 메이어가 치는 기타도 되게 어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팬더의 어쿠스틱 기타 중에 그 왕 왕남이랑 말리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적응이 텔레구나 했다가 뭐가 따라 나오는 거야? 막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돼. 그게 평행우주에 더 가까운 기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팬더 US의 패럴렐 유니버스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네, 텔레의 바디에 스트렛의 나머지 스펙들을 얹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31만 3천원의 권속과 265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텔레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오히려 넥이나 이런 쪽에는 더 디자인적으로 어색한 게더 없고요. 네. 오히려 픽업 쪽에서 약간의 그냥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일단 평행우주 시작을 하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점 더그 조합의 특수성이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네, 98cm의 전장에 44 플러스 2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12플레이트 둘레가 76mm. 바디는 애쉬의 메이플 모던 딥시 넥입니다. 딥시. 메이플 지판, 이게 지금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통넥이고, 네, 디럭스,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 요거군요. 너비는 42.799mm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네로우 톨프레, 스케일 플래시 길이는, 하나 더 있네요. 네, 오! 그러게요, 네. 648mm, 네, 25.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샵 69, 스트레 싱글 코일, 네, 픽업, 싱싱싱 세트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의 5웨이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벤트 스틸 새들, 팝핀 트레몰로 암입니다.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무게가 꽤 무거운데 얼마나 나갈지 사실 가늠을 잘 못하겠어요. 예. 우리가 오늘 무게감이 완전 꽝입니다. 꽝입니다. 예. 저 지난 시간에 7.5점 준 점수에다가 그냥 무게를 얹었어요. 앞에 3만 썼습니다. 네, 3.59 썼는데요. 네. 이러다가 맞추시는 게뭐 네, 맞출 이게 수도 이제 있는 네, 거죠, 뭐. 뭐소 뒷걸음에 개구리 잡는 거죠. 네. 과연 개구리가 잡히느냐? 택도 48이요, 없죠. 네, 48. 선생님이 네, 맞추셨습니다. 48. 3.48. 역시 오늘 무게감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 잠을 3.48. 못 주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약간 제가 요 새끼 누우면 잠을 이렇게 잘못 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눕자마자 잠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잠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한 잠자는데 한 20분쯤 걸리는 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수면 습관이고, 네, 수면 상태라고 하고, 또 눕자마자 잠드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오래 걸리는 건 당연히 안 네. 좋고, 그런데 요새 점점 머리를 대고, 잠에 못 들고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허허, 그거 저건데. 노화인데, 노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 뭐 잠이 안올때 사용하는 어떤 민간요법 괜찮은 게 있다 싶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한번 임상 실험해보고 좋은 효과를 본거 있으면 술이죠, 뭐, 술. 근데 술을 먹으면요 잠이 더안 와요 이제.
아, 이빨 먹어야지. 아니 이게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술 기운에 잠깐 잠은 드는데 그게 아, 선잠처럼 확 깬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술이 깨죠. 술이 확 깨면 네, 또 잠도 확 깨고 잠도 깨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고. 또 마셔.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알코올 장애가 또 시작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그러니까 애쉬의 스트라토 그렇죠. 일렉트릭을 갖고 있으니까 네. 5-7 정도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5-7까지는 아니네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 옛날 빈티지 그런 사운드가 좀 나네. 약간 울렁증 살짝 있는 사운드예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사운드인가? 네. 최근에 오히려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팬더가 반갑네요. 예. 다소 신경질적인 이 싱글 코일 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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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밴더의 크런치 박스. 부드럽고 괜찮네요. 이게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그 옛날의 그 팬더. 네, 그 팬더 소리입니다. 네. 추억의 팬더 소리. 마샬한테도 흐트러지지도 않고요. 아, 진짜 싱글 소리 제대로네요. 제대로 좋네요. 아주 까끌까끌하고 불친절한 우리가 예. 굉장히 옛날에는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좀 듣기 힘들었던 최근에 그 팬더의 기조가 점점 뭔가 좀 양감이 좀 충분히 있고 예. 중저음도 보강이 되어 있으면서 뭐 쓸 게 많은 좀 성실한 소리들을 좀 뽑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류의 소리가 최근에 듣기 힘들었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다. 추억의 소리. 좋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52화입니다. 2150회 그레치 일렉기타 G5420TG135주년 기념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좌스콰 우피포님. 네, 연관성이 있는 기타로 시리즈물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한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시리즈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잼 시리즈나 뭐 JS 시리즈처럼요. 한 개단씩 올라가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가. 아니면 메이플 지판 스트랩, 뭐 스콰이어 맥펜, 일펜, 미펜, 커스텀샵 이런 포맷은 어떨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 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장님이 알았어.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그래. 저희가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 생강빵 같은 매력이 있는 기타로군요. 도대체 무슨 매력인가요 이거? 생강빵? 생강빵 같은 매력이 뭐예요 도대체? 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빵이야? 아니 생강빵이라는 걸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생강빵이라는 생강빵은 걸 못 본 것 같은데. 저거 생강빵이 그 계피빵은 많이 먹어. 그 생강빵 처음 봐. 그 순간적으로 계피랑 좀 헷갈려서. 네, 좌스커 우피포님이 지금 생강빵 같은 매력이 있는 기타로 진저브레드 있다보다. 진저브레드 있어요 진짜.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진저브레드 네. 맛있지 않아요? 통기타만한 바디에 빅스비 달린 외관이 클래식컬하면서도 고집 있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이게 생강빵의 매력이라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클래식컬 하면서 네. 고집 있는 매력? 네, 일단 그레치로 눈을 돌렸다고 하면 이데아의 추구가 정확히 있는 유저들이겠지요? 아닙니다. 없는 유저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네.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한줄평 기타 집어들면 컨츄리나 블루스 한곡 땡겨주시는 우리 삼촌 기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좌스코 스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네, 요거 지금이 이게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패러다일 유니버스. 예, 한줄평 뒤에 스탑. 텔레 스트레트 하이브리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반대 버전이죠. 반대 버전. 예, 스트레트 바디에 텔레는. 네. 저는 생긴 거는 뭐 특이한 조합입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던 네, 그런 사운드잖아요. 네. 낯선 기타에서 익숙한 팬더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패러다일 유니버스. 그렇겠네요. 낯선 사람인데 이런 거구나? 맞아. 그런 느낌? 알고 보니까 이름도 똑같고 막 아, 네. 약간 도플갱어 같은 느낌? 네, 다 죽죠? 도플갱어만 둘 다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패럴렐 유니버스의 하나의 그런 기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65만원이요 저는 되게 반감 사운드였어요.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놓고 친숙하게 또 사운드를 발휘했네요. 88. 네, 오히려 요새 팬더가 사운드가 너무 유저 친화적으로 변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그 꼬장꼬장한 사운드가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커스텀샵으로 가실 거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패럴렐 유니버스. 거기다가 생긴 걸 보면 그런 소리가 날 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기타에서 그런 네.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이 있어요. 네, 네. 오늘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 스텔레. 네, 스텔레.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엘리트 내쉬빌 텔레캐스터가 옵니다. 네. 이 내쉬빌 텔레캐스터에는 쇼버커가 달려있어요. 네, 팀 쇼의 흔적이 남아있는 텔레캐스터로 패럴 유니버스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